바로 해가지고 지금 코피 나거든요.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서 몸을 불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코파잖아요. 이런 게 손이나 닦고. 아! 안녕하세요, 핫떡입니다. 오늘 덕이 오시더라, 핫떡TV의 각자 먹방워. 오늘 컨텐츠는 뭐예요? 점점 작게 돼, 점점 크게입니다. 아~ 점작, 점크? 오늘의 게임 뭐예요? 오늘의 게임은 뚝배기 떼기 게임입니다. 오케이. 뚝배기. 게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대를 착용하고 선생님 머리를 쳐주시면 되고요. 수상상으로 하면은 서 있어도 안 맞는 그런 핸디캡 어때요? 흑백이! 자, 누구 먼저 공격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수비하는 사람은 안대를 벗고 공격하는 사람이 안대를 쓰고. 오케이. 끝까지 돌아가야 돼요?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반자도를 깨줘! 아, 못을 한다고! 아, 너도 근데 시간 정리를 해야 돼. 그렇게 계속 때리면 뭐, 재미가 없어. 세 번, 똑바로 교수님입니다. 세 번. 아! 너무 뭔데? 아, 너무 낮아요, 동시. 이 정도, 이 정도? 네, 그 정도. 아! 아! 어씨! 뭐야! 너무 단순해, 이 새끼! 그럼, 승리! 진 사람 뚝배기 한 대 딱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그럼, 기동 씨는 점점 큰 뚝배기를 고르실 겁니까? 점점 작은 양푼이를 고르실 겁니까? 점작! 점점 작은 양푼이? 네. 알겠어요. 그럼 저는 뚝배기. 뚝배기 고르는 사람은 뚝배기 한 대 깰 수 있다면서요? 본인 뚝배기 깰 수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점점 작게! 전 점점 크게! 첫 번째 음식 내놔라! 우와! 양푼이고요. 뚝배기입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떡볶이 세트예요?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빙수야 아세요? 빙수야? 아, 알죠 알죠. 진짜 빙수야 스타일이네. 진짜 와, 떡튀김 제대로다. 양이 밑에 한 줄이 더 있어. 양이 보통 양이 아니야. 빙수야에서 이만큼 줘요? 빙수야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주죠. 양푼이 스타일로. 근데 오늘 컨텐츠 이름이 점점 작게 돼 점점 크게잖아요. 네. 제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저희 학창시절 키보노 같은 느낌이잖아요. 기동씨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키 몇 등이었어요? 12번. 6학년 때? 2학년 때 10번, 4학년 때 8번, 4학년 때 6번. 진짜 점점 작게 그대로 가져가셨네요. 6번 라인이 계속 되다가 메이브를 왜 얘기한 거야, 이거? 6학년 때 1번? 6번인 적은 없어졌어. 6학년 때 몇 번이었어요? 0번! 6학년 때 한 번에 살짝 밑에 있어. 미쳤다 미쳤다 그냥. 아니야 101번 하지만 내가 골라준 뽑아 내시. 오케이. 맨 오른쪽 거 이거? 어. 오케이. 행운의 느낌. 오케이. 행운의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건 절대 안 뽑아야지. 이거 아니야? 젓가락. 맨 오른쪽 거 뭐였어요? 오! 행운의 느낌입니다. 너 뭐 좋아해? 나? 응. 나 그 김 만두 만두. 어, 만두는 안 먹어야겠다. 왜 김말이 좋아하지? 나 김말이 싫어해. 내가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게 김말인데. 그래? 어. 근데 왜 김말이부터 먹어? 아! 뚝배기 깨도 돼요? 나 내가 어떻게 이 심지어는 피해갈 수 있을까? 아, 나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 빡치게. 우와. 어때요 맛이? 맛있죠? 와, 진짜 맛있다 김말이. 맛있어. 기동씨 음식이 쫄았죠? 뭐야? 빙수야 스타일. 아유, 많이 먹어. 아, 빙수야에서 이래요? 아, 빙수야에서 계속 삐삐 해주거든요. 죄송한데 김말이가 없었는데. 야, 김말이 가져와. 딴 거 가져오지 말고 김말이 가져가라고. 김말이 없어. 자, 순두부찌개 먹어볼게요. 야,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몇 입 안 돼요. 끝나는데요? 30초 컷인데요? 감칠맛 나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아. 오.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은 두 분 다 중간 사이즈예요. 오! 뚝배기의 정재열 씨. 사이좋게 먹을 수 있겠구만. 양푼에 이건 풀면 돼요. 안 풀게 하려고. 이렇게 보면 오므라이스 같아, 약간. 오므라이스인 줄 알았어요. 야, 이러면 면 하나도 안 풀겠네. 하나도 안 풀었어! 잔치국수예요? 네. 오, 이건 뭔데요? 이거는... 우와!
참치 치즈바. 소시지도 들어갔어요? 소시지도. 소시지 참치 김치 치즈바? 소시지 참치 옥수수 파슬리 치즈바. 아니 이것도 근데 메이드 인 우순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저부터 한번 먹을게요. 진짜 맛있는 잔치국수다. 이 잔치국수의 묘미는 이 국물에서 얼마나 멸치맛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이거든요. 그거 맞지. 김치도 있어, 김치도 있어. 와, 좋아. 야, 오늘 자유로운 분이니까 잘했네. 어. 한 입만. 아. 자. 아니, 살짝 보여요?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어? 길다? 뭐가 길어? 뭐가 길어? 하지 말아요, 죽어! 잠깐만요. 저 화장실 빨리 갔다. 네. 10 seconds later. 뚜둥뚱 뚜둥뚱. 아니 이것은 네. 아무튼 사용하실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네, 이거 제가 다 먹을게요. 자, 정재현 씨 이거는... 음식을 수여해 주시고. 아, 나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뚜둥뚱 뚜둥뚱. 어떻게 먹어야 되나? 우와! 비주얼 봐. 비주얼 합격. 웬열? 따라 따라. 뚜둥뚜둥. 짭짤한데 얼큰한 게 또 한 입 들어가요 이제. 와! 야, 니 오늘 포식하나잉? 조합 쩔어. 와, 조합 진짜 죽인다. 아, 근데 이거 순두부찌개도 맛있단 말이야. 이 집 잘하네. 와! 무슨 맛인데 궁금해. 케첩 소스인데 참치 맛도 나고 김치볶음 맛도 나요. 달짝지근한 볶음밥. 그런데 치즈에 짭짤함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이 두 개 조합이 죽인다. 아, 나 이거밖에 못 먹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 이거밖에 못 먹었다고요. 형, 점점 크게잖아요. 아, 마지막 게 남아있긴 하지. 오, 맛있다. 느낌 하네. 아, 당연하죠. 자, 어이. 먹어. 아, 사장님 안 갔어요, 집에? 아, 아이스크림도 먹어. 안 맞죠, 선생님. 나 이렇게 똑같이 자르는 거예요, 먹어. 만 원만 내고 가. 와, 진짜 맛있다. 참치 치즈 김치볶음밥 같은 느낌? 치즈 김치 볶음밥. 자, 대망의 소형 양푼이 비빔밥. 귀여워. 뭐야? 대형 뚝배기. 잠시만요. 제가 이 안에 내용물을 모르는데 진짜 뚝배기 배운 사람이면 그 음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기대합니다. 뚝배기 배운 사람이면 그 음식. 뚝불? 뚝불. 진짜 뚝불인가? 아, 자, 와요. 제가 슬쩍 볼게요. 뚝배기는 눈 감으세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진짜 잘 배웠어요. 중졸이에요? 고졸이에요? 대졸 박사. 박사학위에요? 박사 출신이에요 진짜로. 자, 하나 둘 셋! 계란찜입니다. 고깃집에서 여러분들 계란찜 시켰는데 작은만한 데 나와가지고 아쉬운 경우가 있었죠? 아, 맨날 아쉬워요. 맨날 아쉬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부터 강된장 비빔밥. 이게 건강한 새싹맛 약간 이 느낌이에요. 템플스테이 가서 맨날 꿀떼기만 먹어야 돼.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집에서 사온 고추장을 슥 해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느낌. 다음 지옥에서 건너온 계란찜. 이게 아... 이게 좀 맛이 없을 것 같으면 삼겹살을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 근데 잘한다. 아, 잘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네. 자, 씨. 제가 매콤한 거 먹잖아요. 닭발. 닭발? 네. 너무 매워, 이때? 여기 한식부터 한식부터 닭발이야. 생각해보니까 닭발 먹을 때 아니야. 일어나. 돌아다녀. 한식부터인지 모르겠네. 옆에 세 명 있어! 아니, 그때가 아니야. 우리 다 아이컨택 계속해.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놀아야지. 야, 마셔봐. 갈라 그래, 가방 챙겼어! 잠시만요. 와, 근데 맛있어? 아까 마임하느라 맛별을 제대로 못했는데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더럽게 맛없는 계란 지금 처음 먹어봤어. 진짜 최악이. 우리한테 다 이거 예능 아니야, 진짜. 입으로 먹어봐요. 죄송한데 맛없는 이유가 탄 맛이 오지게 나거든요. 밑둥은 얼마나 맛이 나겠어요. 밑둥만 먹어봐. 밑둥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 저기 계란찜이 아니라 계란 부침개예요? 불란찜인데요? 먹어봐. 에이, 딱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구만. 본인이 먹어볼래요? 납득이 안 가면? 아, 진짜.
마법기 특집 얘기해보셨는데 야, 더 먹어. 먹어? 아이. 자, 그래서 저희는 점점 작게 된 점점 크게 해봤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역시 저 상을 타니까 아주 쓸데가 있어요. 아, 내가 두 번째 걸 못 먹어서 그렇구나. 맞아. 그래갖고 탄 계란찜밖에 못 먹어가지고 흙이 없어. 빡치게. 네. 앞에 맛깔 돋은 다음에 에피타이저 먹고 네, 한계란찜.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멋있습니다.